오늘 우리 예수 초청 잔치, 우리 1부는 우리 교인들 중심이고 2부 오후 2시 반에는 우리 교회 안 다녀봤던 사람들의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 1부 때나 2부 때나 전부 우리가 새로운 강사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성함은 박애녹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면 목사님의 프로필을 여기 적어 놨는데, 환태평양 선교회 대표시고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라고 지금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태극 전사들의 영적 멘토입니다. 이영표 축구선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영표 축구선수를 전도했고, 최태욱, 기성용, 김신욱, 하대성, 김동진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해서 약 40명의 프로 축구선수들을 양육하였고, 지금도 예배 인도 및 영적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 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수고하고 있고, 저서로서는 Why Jesus라는 이런 책을 냈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주한장로교, 우리 대한예수 장로 통합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주한장로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영로교회, 금남교회, 온누리교회를 비롯해서 한 1,000여 개의 교회를 집회를 하시고 계십니다.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42번가의 기적, 오늘도 임마누엘, 새롭게 하소서, 이영렬의 톡 쏘는 남자들, 기독교 IPTV, 하나님이 섭리, 그때 극동방송 MC를 진행하고는 우리 무당될 뻔 했었어요. 옛날 내리굿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집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전국을 다니며 또 회까지 다니시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귀한 말씀을 중고하실 텐데, 좀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혼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전화가 왔었어요. 어디서 온 전화일까 하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왜 전화를 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연세 드신 권사님이니까 남편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인가 무슨 건강의 문제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의외로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쭉 절에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어릴 때그 기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산속에 절에 갔을 때 잔잔한 스님 독경 소리, 향 냄새, 시냇물 소리, 산새 소리, 이런 게 너무나 좋아서 평소에 성경 읽으실 때 집에서 향을 켜놓고 촛불 켜놓고 스님 독경 소리를 틀어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지 저한테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던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을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요,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귀신도 헷갈리고 예수님도 헷갈리고 주변 사람도 헷갈려요. 불경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어려워서 정확하게 그 뜻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교리가 있고 해서 자꾸 그것을 듣다 보면 영적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좋지 않게 되니까 앞으로는 잔잔하게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좋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옛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 즉 야곱의 사람들 70인이 나날이 나날이 인구가 늘어나서 정말 많이 번성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바로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때 그 가뭄이 닥쳐왔을 때 애굽을 구해낸 그 업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투트모스 왕조의 그 바로왕이 불안한 거죠. 전혀 애굽 사람들하고 동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날이 나날이 번성을 하니까 막연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 불안한 이유는 주변에서 외세 세력이 침략을 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조해서 함께
자기네들을 공격할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있고요. 외세 침략에 발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한 작전을 드디어 펼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심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일을 많이 시켜서 너무나 피곤하게 하고 온몸이 골병들게 만들어서 아이를 더 이상 잘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피곤하면 그냥 저녁에 쓰러져 자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힘이 세지고 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은 포기를 하고 두 번째 방법을 실시하는 거죠. 산파들에게 아주 끔찍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낙타가 잘못돼서 죽은 것처럼 은밀하게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바로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산파 감독자인 시브라와 부하가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을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쫓아가서 아이 낳는 것을 돕겠다고 갔을 때 이미 산모가 너무 건강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들이 들키면 바로왕에게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경건한 두 여인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요. 이 시대에 이렇게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죽게 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위대한 구속사적인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공작이 경건한 두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로 막아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헤롯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그때도 유아 살해 정책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이때도 사단이 이렇게 나쁜 작전을 한 것과 동일한 그러한 작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이렇게 왕명을 거역한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까지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세 번째 방법은 은밀하게가 아니고 아주 노골적으로 아이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남자아이가 전부 다 죽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종족 번식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여자아이들이 쭉 자라나서 어른이 됐을 때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애굽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없어지고 민족 정신이 없어지고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는 작전인데 이때 당시에 아주 믿음이 신실한 이스라엘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자녀를 가진 이스라엘 여인,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을 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피눈물이 흘러내려요. 만약에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빼앗겨서 바로 죽게 되는 그 아이를 임신하고는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조아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피임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무조건 임신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 상황에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죽게 되니까 그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아들을 낳게 하지 마시고 딸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석의 아이가 아들이 된다면 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에 슬픈 일이 일어나야 되니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딸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 요게벳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출산하자마자 또다시 이 여인 요게벳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도 기도했건만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왜 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다시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지?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할 수도 없고 도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고민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해요. 나라의 법을 거역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아무리 나라의 법이 엄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금방 낳은 아이를 도저히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키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고는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들키게 되면 아이는 물론 요괴배까지 죽게 될지도 몰라요. 요괴배의 남편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까지 전부 다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아이를 몰래 키우는 거예요. 나라의 법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욱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석 달을 그렇게 몰래 키웠지만 아이가 커가고 울음소리도 커가고 하니까 도저히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아이를 몰래 키우면서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아이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피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어머니 요괴벳은 도저히 아이를 그냥 강물에 던져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더 살게 하고 싶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는 그 줄기 속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그냥 바로 물에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 위에 더 떠있게 하고 싶어서 잠시라도 더 살게 하고 싶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상자가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되어서 나무 진을 칠하고 역청을 바르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1분 1초라도 더 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어미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 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습니까? 피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한마는 갈대 상자, 눈물의 갈대 상자, 슬픔의 갈대 상자. 그리고는 아이를 거기다가 담아서 강물 위로 뛰어보내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이 못난 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그렇게 울면서 아이를 강물로 떠나보내요. 우리 모두 가슴속에는 이렇게 요괴벳과 같이 갈대상자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갈대상자 속에는 한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마 아닐걸요.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어쩌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괴벳이 갈대상자를 만들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들고 모세를 넣고 그냥 강물 위로 떠나보냈겠습니까?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힘없는 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끊임없이 슬픔을, 불평을, 불만을 이 갈대 상자 속에 담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불평, 불만, 원망만 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담게 되는 것이죠. 요괴벳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때보다 오히려 더욱더 애절하게, 강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이를 물 위로 뛰어보내면서 어머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잠깐이고 이제는 애틋하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 모세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아이 모세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나약하여 더 이상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발 제 아이 모세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갈대 상자 속에 기도를 담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클수록 기도는 더 애절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요괴벳은 정말 자기 아들 모세가 살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100% 살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가슴속에 조금은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요괴벳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게벳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한과 슬픔, 서러움, 원통함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찼던 그 상자가 거기에 기도가 계속 밀려 들어가니까 떠밀려서 밖으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갈대 상자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음들과 불평, 불만, 서러움, 슬픔, 한이 전부 다 밖으로 다 떠밀려 나오고 오직 기도만 가득 찬 그러한 갈대 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가득 담긴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가 가득 찬 갈대 상자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간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했는데 예배 잘 드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정말 하라는 대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있는 걸까? 남편이 속 썩일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단지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게벳처럼 기도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요. 성경 속에는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두고, 이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까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금도 은도 철도 다 녹여버리는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됐는데, 만약에 저라면 불 속에 던져지기도 전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다가 정신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기도로 다듬어져 있거든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담담하게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던져지기까지 이들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겠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금신상에 절을 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일편단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자세,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열심히 이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번에는 다니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잘나가는 다니엘을 시기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게 하려고 나쁜 작전을, 나쁜 계략을 만들었어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던져 넣어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을 신의 대리자,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왕에게 경배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하지만 다니엘은 당연히 그 30일, 금령을 내린 그 30일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는 이 일념으로 이러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니엘의 지극한 사랑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영적 성장에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꼬박꼬박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해요. 세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아주 겸손,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요.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고 편찮으신 분들은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다리를 펴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늘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한 이유는 왕명에 순복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서 믿음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 다니엘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역시 머리털 하나, 정말 옷 껍데기 하나 불에 상하지 아니하고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보호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림굿도 받았었고 이제 무속에 관련돼 있던 그 십수년 생활을 지나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1992년 5월 6일 처음 교회를 나오면서 저는요 제가 교회를 나오면 단 한 번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저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늘 평탄하고 행복하고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잘못돼서 죽게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 아픈데 안 하고 쌩쌩하게 내 몸에 있는 모든 귀신 다 뽑아내고 쫓아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귀신들이 역시 저를 공격하고 때리고 핥히고 물고 꼬집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잘못되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울수록 기도했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미 귀신과 예수님의 전쟁은 시작됐는데 무조건 저는 기도를 했어요.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싶었고 무조건 그것만 따르고 싶었거든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수록 더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쫓겨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쫓겨갔던 그 귀신들이 다시 와서 제 몸에 있어요. 그럼 또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는 제가 다니던 그때 당시 온누리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제가 부를 수 있는 모든 귀신들 다 불러볼 테니까 제가 지금입니다 그러고 사인을 주면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했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러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목사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귀신을 한 번에 쫓아내고 싶었어요. 정말 집요해요. 없는 듯 하다가 다시 있고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오는 귀신들. 어쩔 수 없이 저는 저 혼자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알게 됐어요.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이 웅덩이에 더러운 물을 바가지로 막 퍼서 밖으로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물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지만 바닥에 찌꺼기가 남아요. 아무리 바가지로 더러운 웅덩이에 물을 열심히 퍼내도 바가지로 그 작은 먼지 찌꺼기까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끊임없이 깨끗한 새물을 계속 부어넣으면 어느 순간 그 더러운 웅덩이는 깨끗한 웅덩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구나 싶더라고요. 제 몸에 있는 더러운 세력들 사탄 마귀 귀신을 온전히 다 쫓아내려면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듣고 또 부르고 이렇게 계속하니까 어느 순간 귀신이 하나씩 하나씩 새어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더니 제 몸에는 하나도 귀신이 남지 않고 깨끗한 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귀신 쫓아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기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축사의 행위로 귀신을 쫓아내봤자 어느 순간 귀신이 7배나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니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케 되어 영혼과 몸이 아주 강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이거든요.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요청해 오는 것이 있어요. 영분별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 걸린 건지 영분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는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귀신 들렸다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의 90%는 정신병 걸린 거예요. 아, 정신병원에서 상담하고 약을 먹고 치료하고 이러면 나을 수 있는 정신병들이요.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과대망상증, 공황장애 이런 병들이요. 약을 먹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들이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병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주변의 교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감기처럼 한 2, 3일 약을 먹는다고 금방 나을 수 있는 병들은 아니에요, 정신병원. 하지만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데 아, 이들이 정신병 걸린 사람을 자꾸 귀신 들린 걸로 오해하고 혼란을 갖는 이유는요, 아주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도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도 환청을 듣고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느낌으로 새로운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적으로 딱 봐서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신병 걸린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성도님들이 딱 봐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저 사람은 정신병이야,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비법인데 밖에 나가셔서 절대 다른 교회에 알려주시지 마세요. 아,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동자를 딱 쳐다보면 눈알이 유리알처럼 반들반들해요. 살기가 있고 광기가 있어요, 눈동자에. 근데 정신병에 걸린 사람의 눈동자는요, 왠지 흐리멍텅하고 초점이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나름대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좀 이야기하다 보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방법, 귀신 들린 사람은 이야기할 때 상대방 눈을 딱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병 걸린 사람은 이 눈동자가 매우 어지러워요. 정신사납게 막 초점을 한 곳으로 두지 않고 막 왠지 불안한 것처럼 눈동자를 움직이고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봐도 90% 이상은 귀신 들린 건지 정신병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안이 열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떨쳐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사탄 마귀 귀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쫓아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고 감히 우리들 근처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게벳이 한 많은 갈대 상자를 기도의 상자로 만들어서 꽉꽉 채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드디어 기도가 갈대 상자에 꽉 찼을 때 응답의 갈대 상자가 되는 것이지요. 응답의 갈대 상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뿌듯한지 몰라요. 요게벳이 기도할 때 전혀 듣지 않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냉정하게 귀를 꽉 막고 전혀 들어주실 것 같지 않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요게벳이 기도할 때 마치 외출해버리시고 안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갈대 상자 속에 요게벳의 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품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석 달이나 자라온 모세를 담고 강의로 떠나보낼 그 갈대 상자, 제법 등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기들 100일 정도 크면 제법 크기가 있거든요. 그 갈대 상자가 제법 컸을 텐데 요게벳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갈대 상자의 바닥에 조금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갈대 상자의 반 정도를 기도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의 기도가 그 갈대 상자에 꽉꽉 채우고 차고 넘칠 때 그때 바로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요게벳이 기도를 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냥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넣어서 강물 위로 뛰어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대 상자는 서서히 물 속에 가라앉게 되고 요게벳은 사랑하는 자기 아이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미친 듯이 강가를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만 해도 전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요게벳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꽉 찬 상자를 올려보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의 실마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살려주시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마침내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한만원 갈대 상자로 만들지 않고 기도로 꽉꽉 채워서 응답의 상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를 꽉꽉 채워야 응답의 갈대 상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기도에 달려 있거든요. 모세를 낳은 이후에 요게벳은 군인의 눈을 피해서 모세를 몰래 몰래 키워요. 갈대 상자에 기도를 꽉꽉 채워서 모세를 그곳에 눕혀 떠나보낸 이후에 모세는 오히려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날 수가 있었죠. 기도로 채우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로 꽉꽉 채워서 떠나보내니까 오히려 군인들의 보호 아래서 왕궁에서 살게 된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게벳이 그렇게 울면서 떠나보냈던 모세, 죽을지 살지도 모를 그러한 운명 속의 모세, 떠나보낸 후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모세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거지요. 모세의 친어머니이면서도 유모 역할을 하면서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리고 자기 친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까운 복으로는 금전의 복과 군인들의 보호 아래 모세가 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멀리 있는 복으로는 애굽의 왕자로 쭉 성장을 해서 훗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익힐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요게벳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복은 기도로 받는 것이지요.
한 많은 갈대 상자가 기도로 완성이 될 때 응답의 상자가 되는 거예요. 단 한두 번 아니면 어쩌다가 생각날 때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급박하다고 정말 이때다라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기적을 일으켜주시기도 하시고 바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죠. 내 기도가 지금 어디까지 채워졌을까? 갈대상자의 바닥에만 있을까? 중간 정도까지 채워졌을까? 아니면 꽉 채워졌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는 거야? 너무나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내 기도가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응답이 되거든요.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기도를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복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날마다 많이? 정답이죠. 근데 그건 너무 막연해요.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할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기 얼마나 바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나오기 바쁘고 끊임없이 농사일 하셔야 되고 회사일 하셔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기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참 자주 묻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이나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저는 마음에 부담이 돼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 기도한다더라. 어떤 목사님은 뭐 3시간 이상 날마다 기도를 한다는데 박현웅 목사님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세요? 얼마나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나요? 그런 질문을 해요. 저는요, 그럴 때 아주 교만하게 건방지게 대답을 해요. 저요? 24시간 기도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무 건방지죠? 너무 많이 컸죠? 근데 전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기도를 해요.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지나가는 것을 딱 보면 마음속으로 바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분이 다리가 불편함으로 해서 성장할 때 얼마나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았겠고 친구들이 축구를 할 때 자기는 같이 뛸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불편한 대신에 그 밖에 다른 남들이 가지지 못한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 딱 만났으면 바로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요새 세상이 너무나 험한데 이 아가씨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아가면서 악한 일, 험한 일, 굳은 일 당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저는 다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 24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되 기본적으로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는 거 좋아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 오직 나와 하나님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주무시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을 드시고 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때는 핸드폰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혼자 기도만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소를 정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고 내일은 저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장소를 정해서 한 곳에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기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 다 잘하실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던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는요, 손을 딱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엄지손가락 매우 굵고 짧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집게 손가락 제법 길어요. 하지만 제일 길진 않아요. 근데 엄지에 가장 가깝게 붙었죠? 바로 따라해야 되는 것은 회개 기도. 그간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 회개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 다른 사람을 섭섭하게 했던 말 실수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는 것. 그래서 악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되는 기도는 가운데 손가락 가장 길어요.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감사할 게 그렇게 있어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감사할 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여러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많이 해야 돼요. 눈만 뜨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운데 손가락보다는 약간 짧지만 그래도 거의 두 번째로 길어요.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는요. 결혼 반지를 끼기 위한 손가락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주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어서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섬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 태풍이 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할 건 너무나 너무나 많지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기도 많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아주 가늘고 볼품없고 조그매요. 이거는 뭐냐? 본인의 기도. 본인의 기도. 본인의 기도 사실 조금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조금만 하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인 기도를 왜 하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나셨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서 사슴과 같이 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입술로 내 입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하셔야 되고 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 뭐지요? 네 하나님 찬양. 두 번째 회개 기도. 가운데 손가락은요? 감사 기도. 네 번째 손가락 중보기도. 마지막 새끼손가락은요? 본인의 기도.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실 때 손가락을 딱 쳐다보시면 아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좋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환하게 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기도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즐거울 때 오직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